주일입니다. 참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말씀도 전하기 전에 벌써 눈물부터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부모의 짐을 잊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이제 자녀로서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어머니라는 아버지라는 어버이라는 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자녀로 태어나지만은 언젠가는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유독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여러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만큼 부모가 소중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분이냐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부모를 어떠한 태도로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복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이렇게 결정이 지어진다 이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10계명이 있지만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그것은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명 중에서도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보상이 있다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참 요사이 우리의 얼마나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번영한다는 겁니다.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 번영을 위하여 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한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성공해볼까 돈을 많이 벌어볼까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너희가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되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또한 너희가 건강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참으로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충효의 사상이 있지만은 이 성경만큼 더 강력하게 부모에 대한 효를, 공경을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이기 이전에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잘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참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자녀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 어머니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녀를 잘 교육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어머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유명한 독일의 심리학자인 엘히 프롬이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걸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Technik der Liebe. 사랑의 기술.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적인 어떤 마이스터, 이러한 그 기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감정이 내키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절제와 인내와 기교와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아주 세련되고 아주 절제되고 아주 시기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실 그 때가 있었다 이게 때가.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모든 것은 때에 따라서 던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어오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여요. 생명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공경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미 부모님을 다 보낸 고아와 같은 사람이 됐지만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해도 저는 이제 공경할 수가 없어요. 이미 때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다좀더 잘해드릴 거야. 좀더 내가 참고 인내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건 참 자녀의 마음으로서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무덤에 꽃도 가지고 오지 말라. 살아있을 때 잘해라.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예요. 예. 참으로 공경한다는 그 말.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모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경하면 그저 잘해드리고, 뭐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뭐 이런 것만 공경하는 걸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수용하는 마음이 바로 공경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땐가는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이제 나도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에 기록하는 그런 나이에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되더라. 실감하게.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확신 있게 분명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5계명인 부모에 대한 공경은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진정한 복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있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은 너무 우리 아버지를 그냥 짓누르고 그냥 꼼짝없이 그냥 너무 기가 센 남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꼼짝 못해.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 우리 두 아들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해준 것이. 이제 내가 40살이 넘었는데 내가 지난 30년 동안 생각해 보면 내 일생이라는 게 부모님한테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을까? 그때를 생각하기도 싫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참 내 아버지 생각하면은 내가 12살 때 우리 네 명의 자매들과 어머니를 그냥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신 거예요. 가장 아버지가 필요할 때, 가장 내가 아버지를 있어야 될 것을 간절히 원할 때 아버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분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자매는 어린 시절에 가장 아버지는 그냥 화만 내신 거. 그래서 조금 뭐라고 그러면 그냥 주먹이 달라고 폭행을. 그래서 그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어. 내가 어떻게 그런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해가 되는 일이긴 해요. 이만큼 이 부모는 자녀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주는 그 부담 때문에 전 일생 동안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대체 이 말은 이런 분들에게 더 큰 부담이 주는 말이 아닌가요? 과연 이 오계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조건 명령하시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연약한 자를 보호하며 권세 있는 자들의 권력을 남용을 막는 데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가정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계명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자, 성경에 나와 있죠. 이제 남자가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 이 부모를 떠나 독립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공경이라고 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적용이 된다. 어린아이 때는 아직 성년이 아닐 때 아직 성원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면 돼요. 부모의 영향력을 입고 부모가 자녀를 위한 사랑을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부모의 말에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건 공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공경의 의미는 결혼해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뤘을 때 비로소 독립적으로
생각이 독립이 되고 물질이 독립이 되고 환경이 독립이 되어서 그때 부모님을 정상적으로 모실 수 있다는, 공경할 수 있다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조건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 무조건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의 공경이란 그 뜻은 카베드란 뜻, 카베드. 이 카베드란 말은 무겁다, 부담이 된다, 부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로 인하여 부담을 친다는 거예요.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 원뜻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공경이라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말의 세 가지 그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과거에 부모님이 지셨던 짐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각 부모들이 다 계시지만은 지금 보면은 뭐 살아계신 부모님은 노쇠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기억력도 많이 사라지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옛날 과거의 젊었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과거의 여러분의 부모님들, 저의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활기차고 그야말로 참 어려운 때를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큼 어려운 세대가 없어요. 대동아전쟁 겪었지. 또 저쪽 순천에 우리 부모님이 사셨기 때문에 여순 반란 사건 겪었지. 또한 6.25 동란 겪었지. 이 전쟁이란 정쟁은 그렇게 겪으신 시대에 얼마나 참그 가운데 힘차게 사셨는지.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전형적인 할머니의 상은 이렇게 온유하고 좀 이렇게 말 수가 별로 없고 그냥 우리 이리자 권사님처럼 조용하게 그 할머니의 모습, 이게 대부분의, 그러나 저희들 부모님의 모습들은 이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인생을 사셨겠어. 그래서 그냥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 강인한 강인.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겪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픈 곳이 많아지고 참을성도 없어지고 매사에 뭐한 번, 두번 말하면 될걸세 번, 네번 말해야 되고 고집이 세지고 이게 사실 자녀들에게는 참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전에 그분들이 사셨던 그때의 짐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 인생의 과정을 겪으셨겠어요.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사셨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노쇠해지는 것도 그냥 노쇠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떤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늙어, 갑자기. 주름살도 서서히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니까 주름살이 더막쾅 늘었어. 이것은 바로 인생의 환난과 역경과 그 고난을 우리는 이 부모님의 세대를 보면서 그분들이 지셨던 짐을 한번 기억해 보자. 잊지 말고 그분이 살았던 그 어려웠던 환경을 한번 이해해 보자 이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경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지셨던 짐을 잊지 말라. 부모님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지셨던 과거의 짐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적인 짐을 지셨다. 이 자녀들이 부모가 나에게 섭섭했던 것, 나에게 화를 내고 했던 것, 이런 것만을 많이 기억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상처를 받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그분이 없이 우리의 어떻게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었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를 진 자리, 마른 자리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말도 가르쳐주시고 교육도 시켜주시고 우리가 자라면서 얼마나 엉뚱한 짓거리들 많이 했냐 이거야. 그랬을 때마다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 팽개쳐 버렸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예?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들 편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모의 바탕 속에서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유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뼈가 자라고 우리의 키가 자라고 우리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다 부모님의 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던 좋은 것들을 기억하라.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감사해보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함이라는 것은 부모가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분들은 나는 한 번도 부모님에게 대해서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솔직한 고백 속에서 참으로 부모님들의 그 잘못된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한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어떤 부모도 완전히 나쁜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항상 부모님을 공경할 때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짐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두 가지가 늘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짊어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 번째로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부모님이 지신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지는 거예요. 예. 이 부모님이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시고 기력이 쇠해지시고 저희 어머니도 70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뭐 그냥 6층도 그냥 단숨에 그냥 뛰어 올라가시고 말이에요. 그 건강을 어떻게 잘 유지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칠순이 딱 넘어가고 나니까 이 장사 나이에 세월에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이게 갑작스럽게 노쇠해지기 시작해요. 기억력도 사라지고 뭐잘 참을성도 없어지고 모든 일에 신경질도 많아지시고 고집도 세지시고 이해력도 없어지시고 그러면서 70이 되니까 참
비로소 내가 늙었다는, 노인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땐가 70이 넘으셔서 갑자기 화장실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가봤더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노쇠해지고 힘이 빠지니까. 이 우울증이 빠지는 거예요. 이걸 진심으로 자녀가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대부분의 경우는 왜 잘해야 될까? 아, 우리가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렇게 계셔야 되는가? 왜 우시게 되는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지만은 지금은 그게 이해가 된다. 이미 떠나시고 나서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훨씬 복잡한 거예요. 그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노년의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도 다 노인이 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은 세 가지 서글픔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아픈 데가 많아져요. 아픈 데가. 몸이 노쇠하는 것. 이것은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세포는 네 번 이게 이 텔로메어라고 그래가지고 네 번 재생이 돼요. 네 번. 근데 한 번이 30년이에요. 이 30년에 한 번씩 재생이 되는데 네 번까지만 완벽하게 재생이 돼. 근데 그게 3, 40이 120세.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람이 가장 장수할 수 있는 현실의 나이는 120세인 것이에요. 120세.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세를 잘 넘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100세, 110세. 예, 최고 장수 노인이 뭐 116세인가 이번에 일본 뭐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예, 그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이가 늙어지면, 나이가 들어가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니까 이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노쇠에 가는 거예요. 이건 세월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거.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원하세요? 아름답게 늙어서 정말 그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자다가 탁 떠나면 우리 장모님 아직 살아계시지만은 항상 기도 제목이 아 자는 도중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양원에 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 가지 않도록. 저희 장인 어른은 워낙 체력이 좋으셔서 90이 넘기셔서 나중에는 이제 뭐 곡기를 끊어도 말이에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그 안 드시고 그저 물만 마셨어. 물만. 비타민도 안 나서 6개월 동안을 사셨어요. 6개월 동안을. 대단한 체력이에요. 대단한. 그러나 본인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너무나 참 떠나실 때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안 돼 보이셔서 하나님 손을 붙들고 울면서 하나님 저희 아버지 이제 편안하게 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괴로워하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 그 다음.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인들은 몸이 쇠해지고 아픈 데가 많아져. 저기 그냥 그래서 제가 이게 진료를 쭉 하면서 보면 벌써
40대로부터 이제는 80, 70이 넘어가는 분들, 이게 쭉 그분을 봅니다. 어린 학생, 초등학생부터 대학교 이제 취직하고 이런 걸쭉 봐요. 이게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나. 그리고 노인들은 그냥 허리가 구부러지고 갑자기 이렇게 늙어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 노쇠해진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또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는 뭐 노인이 되면은 뭐 배고픔이 없어진다. 이거 아닙니다. 배고픔을 자주 느끼세요. 모든 기능이 약해지다가 보니까 마음뿐이지 잘 잡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맛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많이 잡수시면 그냥 탈이 나는 거예요, 탈. 그래서 자주 시장기를 느끼고, 몸도 허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또 중간중간 또 체력이 떨어지니까 시장할 때마다 또 잡수시도록 기호식품들을 항상 이렇게 놔드려요. 저도 이 장모님이 주로 우리 집에 많이 계시지만, 과자도 넣고, 뭐, 떡도 넣고, 간식을 항상 여기다 놔둬요. 이게 많이 드시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것만 봐도, 뭐, 기분 좋아하실 거 아니겠어요? 간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 이거 챙겨드리는 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로움을 잘 타시는 거예요, 외로움. 여러분, 우리나라 이 독거 노인이 138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138만 명. 이 고독사가 큰 사회의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손들과 함께 살았던 노인이 1975년도에는 78.2%였는데, 이제 2000년도에 와서는 25%로 급감했고, 이제는 지금은 거의 10%대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만큼 이제는 오늘날 한국 노인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외로움이에요. 혼자 사는 거. 며칠 전에 저희 단골로 계속 오시는 그 할아버지 계세요. 80 가차이 되신 할아버지인데, 보면 뭐 체격이 좋고 뭐 우람하고 항상 소리가 크세요. 또 귀가 이렇게 먹으셔가지고 말소리가 큽니다. 막 쩌렁쩌렁 울려요. 근데 그날따라 매우 이렇게 지치고 힘이 없고 우울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이 요양보호사를 좀 보내달라고, 내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데, 그러면서 이걸 좀잘 진단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것도 치매로 감당이 안 돼서 요양원에 그 입원을 시켰는데, 서로 부부 사이가 좋았어요. 매일 그저 요양원에 가서 아내를 만나고 먹을 것도 사주고 하다가 또잘 때는 집에 돌아와서 자고. 또 그날따라 그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그러더래. 그런데 마침 좀 바쁜 약속이 있어서 그러면은 내가 시켜줄 테니까 얼른 짜장면 먹고 내일 봅시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아니 자다가 갑자기 막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 경찰들이 막 여러 명이 와가지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말이야. 어르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야. 이게 귀가 먹어가지고 전화 소리를 잘못 듣는가, 벨 소리를. 그러더니 문을 열어놓고 봤더니, 아예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그 짜장면을 먹다가 그냥 목에 이게 딱 걸려가지고 그냥 질식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그냥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놈들 아무 소용이 없대. 그렇게 아들만 이게 몇 명, 세 명인가 해서 키웠는데, 자기가 뭐 젊었을 때돈좀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 뭐 사업하고 뭐 한다고 막몇 억씩 이렇게 막 미리서 나눠줬더니 이게 돈만 싹 받고 찾아보지도 않는다는 거라. 그러면서, 아휴, 절대 내가, 나보고, 절대 자식들한테 미리 돈 나눠주지 말라고. 아니, 얘네들 말이지, 이 배신감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1년에 한 두어 번, 그냥 한두 번 명절날 찾아와가지고 음식을 해서 찾아와서 며느리가 가져왔는데, 이거 먹었더니 조금 짜더래. 그래서, 야, 이거 좀 짜다. 그랬더니 다시는 음식을 안 해온대. 그러면서 아예 이제 뭐 전화도 거의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식 아무 소용이 없어. 참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야, 이거 참, 그래도 나는 딸이 둘이나 있으니 다행이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 한국 그 노인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 외로움의 문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복지가 좀잘 돼서 참그 요양사들이 매일 이렇게 한 3시간씩 와서 돌봐드리고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잘 써드리고 매일 4시간씩은 이렇게 오셔서 좀 거둬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5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약속이 있는 그러한 첫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부모님이 사셨던 과거의 짐을 이해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저분이 이렇게 됐을까? 괜히 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이렇게 병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희생과 스트레스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와 아픔 속에서 노쇠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노쇠해졌다고 멸시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을 좋은 방면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짐,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해야 된다. 진 자리, 마른 자리, 우리를 위하여 다 가르시고,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경한다는 것은 짐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의 원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게 되면은 부모의 짐을 지라, 이 말인 거예요. 짐 지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짐을 지는 것, 이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요, 공경이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 대해서 짐을 같이 지며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희생적으로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지셨던 짐을 생각하면서 보답해 드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는 거예요. 건강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아, 우리 부모님은 이미 떠났지만 그 기회가 상실됐어. 여러분들도 아직 부모님 살아계실 때그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건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그 언약으로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짐을, 정말 우리가 시간을 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힘들다고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와 같이 짐을 지면서 사는 것. 이것이 부모를 사랑하고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뭐 부모에게 많은 것을 해드리고 뭐 벤츠를 타게 해드리고 뭐 좋은 집에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부모님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짐을 지는 것,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에게 얼마만큼 큰 위로가 되느냐 이거예요. 멀리 있는 자식 소용이 없다. 가까이서 함께 있는 자식이 중요한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도 노년이 되고 자식으로부터 그러한 그 봉양을 받을 수 밖에는 없는 의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란 자녀는 그러한 자녀 중에 또 우리 자신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그러한 자녀가 나오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아직 부모를 모시고 있고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흉내를 내서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 이거. 여러분 억지로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내 마음의 짐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니까 내가 그것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믿는 자의 아름다운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짐을 같이 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되고 번영하고 건강 장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